만날 때 아름다운 사랑보다는 돌았을 때 아름다운 사랑이 되자. 잠깐만 이게 나온 거죠. 아, 그래서 탄생한 거군요. 야. 바로 노래 교실이 돼버리네. 맞아요. 우리 그냥 아예 이대로 갑시다 그냥. 아니 지금 진짜. 시작인데도 오늘 얼마나 강의가 재밌을지 기대가 되시죠? 네. 이효섭 선생님의 강의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한민족은 벌써 태어날 때부터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천수를 다하고 가는 그 순간까지가 전부 음악에서부터 시작해서 음악으로 끝납니다. 네. 태어날 때 이 울음소리도 아기 울음소리가 벌써 다른 외국인들하고 달라요. 아. 네, 우리나라 아이들은 뭐냐면 아기가 태어나면은 이 고저 장단이 있어요. 근데 외국인 아이들은 태어나면요. 고저 장단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람이 이제 천수를 다하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절통하니까 울음을 울잖아요. 네. 이 울음을 울 때도 우리 한국 민족은 음악적으로 웁니다. 아. 보세요. 아이고 이 음악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음악에서 살다가 음악에서 떠나는 그런 정말 음악과는 떨어질 수 없는 그래서 명색이 노래 없이는 못 살아 못 사는 민족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생활이고 호흡인 이런 유행가를 이제 1945년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걸어왔던 우리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940년대 하면은 이제 우리가 대혼란기, 대혼돈이다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달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때는 이제 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외세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통일될 줄 알았더니 네, 북에는 소련, 그 다음에 또 남쪽에는 또 미군이 주둔을 해가지고 네, 신탁 통치를 받게 되죠, 그죠? 네. 이러다 보니까 네, 외세에서 벗어나는가 해서 이제는 막 만세, 막 해방이다 했는데. 또 조국이 예 분단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때 일본 사람들이 쫓겨가면서 모든 레코드 시설들을 전부 다 뜯어가 버렸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렇게 하나 남은 그 이제 레코드 시설에서 이제 겨우 몇 장 노래가 이제 나오는데 이때 현인 선생님의 노래 신라의 달밤이 나옵니다. 그죠? 신라의 달밤 다 아시죠? 예. 아하 신라의 그렇지 그렇지. KBS